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볼 적에 조금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볼 적에 역사의 진행을 볼 적에 의아스럽죠, 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꼭 이렇게 쥐덫을 놓고 있다가 뭐가 탁 걸려드니까 지각지각 자자자자 그 움직여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어떻게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6월 27일 날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하는 그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때 그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있는데, 물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련이 비토를 하면은 봐, 6월 25일 이전에 스탈린이 하여튼 암약을 만났잖아. 6월 25일 이전에 스탈린하고 김일성 만났잖아. 그래서 암약적으로 니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27일 유엔에서는 결정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여튼 한국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인듀스드워다 이런 설도 있단 말이야.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에 의해서 유도된 전쟁이다. 마치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끔 모든 거를 분위기를 형성시켜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모든 사태로 휘몰아갔다 이러는데 나 개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인상적인 거지 이런 걸 보고 꼭 이것이 무슨 어떠한 누구의 음모에 의해서 난 이렇게 진행됐다고 난 역사를 이렇게 음모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 많은 해석이 안 되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볼 적에 하여튼 이상은 많으나 이거를 어떠한 치밀한 음모에 의해서 이러한 세계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됐든 결정적으로 뭐죠?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 한국전쟁의 비극은 뭐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나기 후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 변화가 없는 한국의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득을 본 건 누구야? 미국과 소련이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뭐 미국과 소련이 뭐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역사라는 걸 그렇게 협작과 음모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일차적인 책임에겐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거니까. 역사를 갖다가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으로 역사의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적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1945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1950년, 1953년 이후로부터는 완벽하게 미소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구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소 냉전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한국인들은 400만이라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 세계사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그 냉전 체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얼마나 엄청난 득을 받고 일본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은 완전히 미국 편으로 되고 남한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동아시아의 어떤 대소미 이 전선이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 이게 하는데 그것이 뭐야? 한국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불란서가 지배하고 있던 인도차이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월남전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해가지고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그래서 월남에서 얼마나 많은 또다시 피를 흘렸어요. 미국의 젊은이들도 피를 흘리고 거기서 반전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면서 중국과 뭐야? 근원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뭐죠? 그래서 중국과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인도, 차이나,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잖아. 미군이. 그거는 전쟁의 어떠한 논리를 볼 적에도 미군의 그건 완벽한 패전이죠. 그래서 그 호지밍이라고 하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월남인들은 그렇게 혁혁하게 싸웠고 그렇게 해서 1975년에 인도 차이나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비로소 뭐야? 미국은 이 동아시아 문명을 이해하게 된 거야. 30년이라는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이제 겨우 미국은 조금씩 조금씩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뭔가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뭐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아마 인식이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어떠한 그 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학문이 미국에서도 점점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미소 냉전 체제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에는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된단 말이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세계에 지금 냉전 체제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여긴 나뉘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한국을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뭐야? 여기 서울에서 한국의 남북한의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세계의 미소 냉전의 분단이라는 상황이었잖아. 바로 그것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은 그리고 뭐야? 월남전이 끝나면서 중국과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손을 잡게 되고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우리는 여기랑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국교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야? 북한만 고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991년 이후로